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월악산자락 120m의 초1급수 계곡에 접한 832평형의 다용도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펜션, 별장, 차박, 야영, 글램핑장 적합용지입니다. 충주 월악산자락 초1급수의 계곡에 인접해 있고요. 2차선에 근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99평형, 전 733평형, 대지상에 23평형 주택이 있습니다. 준직사각 장평지형으로 120m가량 계곡에 딱 붙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은 물건 대신 인접 계곡만 보여드릴게요. 희망 매매가는 7억으로 평형단가는 84만 1000원입니다. 저는 지금 월악산자락의 어느 계곡에서 촬영 중이고요. 조합 20여 미터 지점부터 오롯이 나만의 계곡이 시작됩니다. 땅하고 집을 팔려면 땅하고 집을 보여줘야지 왜 뜬금없이 계곡을 보여주느냐, 뭔 개수작이냐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월악산자락의 계곡에 접한 99평형의 대지와 733평형의 전, 그리고 경량 철골조로 95년에 건축된 23평형의 주택이긴 한데요. 주인분께서 너무 공개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아름아름, 마치 윤 대통령이 용산청사의 리모델링 업체를 아름아름 비공개로 선정하듯이 아름아름으로 매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토지의 지형과 주택을 못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좀 전에 주택의 윗부분이 살짝 보였고 지금은 주택 앞에 있는 정자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건 촬영 사고고요. 이 점은 주인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곡의 물은 월악산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중이고요. 계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위로는 오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초 1급수라고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초1급수의 계곡물이라고까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23평형의 주택이 있는 99평형의 대지를 733평형의 전이 감싸고 있고요. 733평형의 전이 준직사각형의 길다란 평지형으로 120여 미터에 걸쳐 동남방향에서 서북방향으로 뻗어 있는데요. 그 뻗어있는 120여 미터 토지의 남서쪽에 평균폭 10여 미터의 계곡이 길쭉하게 접해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계곡을 촬영하며 내려가다 잠시 멈칫하는 이유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 돌들을 징검다리 삼아 물에 빠지지 않으려 용을 쓰는 중이라서 그런 건데요. 제가 샌들을 신기는 했지만 정장바지 차림에 양말을 신고 있는지라 최대한 물에 안 빠져보려고 용을 쓰기는 해보는데 쉽지는 않네요. 아마도 여기쯤이면 토지에 접한 120m의 계곡 중 4분의 1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계곡을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은 733평형의 전인 거고요. 왼쪽 편은 충청북도 소요의 도요룸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리자면 저와 댓글이나 문자와 카톡, 그리고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연락주신 분께서 제게 집원을 알려달라 요청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집원을 알려드리는 스타일이고 때로는 영상 자체에 집원을 넣는 스타일인데요. 집원을 주저없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기, 서울, 경상, 전라 각지의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영상은 좋은 멋진 모습만 담을 테고 또 그렇게 보이실 텐데 혹여나 먼 길 달려오셔서 실제를 보고 이게 아닌데 싶은 허망 허탈감에 배신감을 느끼실까봐 오시기 전에 미리 인터넷 항공사진을 통해 주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오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인 허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를 고문하신다 해도
통화나 SNS상으로는 알려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정을 잡아 충주로 방문을 하시면 그때 현장 안내를 직접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곡의 절반을 내려온 듯한데 앞에 물을 피할 수 없는 다리 터널이 있네요. 그냥 양말 신은 채로 입수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 다리는 오로지 요 토지로 진입을 하기 위한 교량인 겁니다. 교량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계곡의 폭이 넓고 바위도 많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832평형의 토지에 23평형의 주택이 있는 매매가 7억의 물건에 인접한 초1급소의 계곡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이곳으로부터 승용차를 기준하여 수안보온천까지는 10여분, 충주도심까지는 30여분 거리입니다. 측량을 해봐야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겠으나 요 앞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쯤이 토지에 접한 계곡의 경계선이 될 듯 하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계곡 오른쪽은 도유림이고 왼쪽은 전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뭐랄까 보너스 계곡이 될 텐데요. 보너스 계곡도 널찍하니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좀 이따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32평형의 토지에 길쭉하게 접한 120여 미터의 오롯이 나만의 계곡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작 토지와 주택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거듭 양해 바라고요. 7억이라는 매매가가 어마무시한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겠으나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환경에 이만한 금액의 토지가 결코 흔치 않습니다. 대형 전원주택, 별장 펜션 용지, 차박, 야영, 글램핑장 용지 등 친자연, 친환경, 친계곡의 토지를 찾으신다면 요 토지가 딱입니다. 정작 땅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